네, 신소장의 시그널 코너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또 임플란트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뭐 어떤 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좀 뭐 컨텐츠도 그렇고 좋다고 좋을 거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칸 영화제 수상 2개 해가지고 컨텐츠주들이 부각을 받을까? 막 이렇게 해서 뭐 주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CJ E&M은 지금 땅굴을 파가고 있고요. 이제 CJ E&M은 여기서 땅굴을 더 파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주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CJ는 어떻게 다시 E&M의 정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트리 중앙, J 컨텐트리 중앙도 지금 뭐 범죄도시2가 거의 지금 1,000만은 그냥 기본이죠. 지금 이게 4일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다지 거의 다 메가박스를 운영하니까 이제 영화관이 또 살아나니까. 근데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85,900원 갔는데 지금 49,300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 관광이 된다고 해서 또 요 사이에 며칠 사이에 주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 가는 게 부활이 될 것을 지금 뭐 저기를 논의를 하고 있고 일본이랑 그다음에 그 저기 일본 전세기 롯데 관광개발에서 지금 그 북해도 가는 전세기 홋카이도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전세기를 마련했다고 한 소식도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 약간 카지노주라 그런지 영 주가가 없습니다. 그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투어 모드투어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모드투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위드 코로나 시기로 가서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도 해제되고 조금 뭐 경제 활동이 풀리나 뭐 예를 들어 중소형도 노랑풍선도 지금 20개월 선을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가 그러면. 지금 항공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M&A 이슈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20개월선 붕괴 직전에 지금 또 이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카지노주는 말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막혔는데 지금 뭐 파라다이스, GKL 지금 전부 다 장기 이동 평균선 뚫지도 못하고 지금 밑에서 고꾸라져 있는데 저게 어떻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뚫을 수가 없잖아요. 모멘트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죠. 면세점주도. 그래서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로 많이 뭐 요즘에 막 뭔가 뉴스는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딱 보니까 영화 컨텐츠 무슨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다 주가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한강도 나가고 뭐 한강은 서울만 그러니까 뭐 다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분위기로 해야 되는가? 전혀 지금 해야 될 타이밍에 어떤 뭔가가 없어. 뭐 기술적인 모습이 좋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무적으로 뭐가 실적이 화끈하게 뭐 올라가는 게 보인다던가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기업들이나 섹터들을 접근하는데. 그래서 분위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분위기는 되게 뭔가 가는 거 같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호텔을 막 많이 가고 뭐 가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안 나요. 길거리에는 뭔가 많아졌어. 사람이 분명히. 영화관에는 득실득실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치과 의료기기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그 마스크가 해제되기 전에 이제 가장 그 이비인후과랑 치과가 우리가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좀 꺼려했잖아요. 바로 뭐 진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빨리 쓰라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그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껴시키시라고 하고 뭐 이비인후과는 또 뭐 아예 코로나 19 그 저기 확진자 빼고는 아예 그 보통 이비인후과 가면은 그 무슨 목 속에 넣어서 보고 찍고 막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거 다 뭐 여러 목이 부었니 어쩌니 근데 그것도 코로나 19 확진자만 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19 확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고 확진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검사는 못 한다고. 그냥 말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요런 그 진료 과목들 있잖아요. 뭐 뼈야 부러지면은 뭐 보면 되겠지만 이런 진료 과목들이 이제 조금씩 좀 더 그 활발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과 의료기기 쪽 거기다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 뭐 다른 이슈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과 의료기기 쪽이 오히려 왜냐면 이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19 때도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2021년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도 깨지 않았고 그러니까 영화 콘텐츠 이런 거는 장기적인 추세선이 다 이탈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려다 보니까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계속 좋은 데다가 이제 더 풀리게 되는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가 먼저 풀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풀리니까 특히 이런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은 유럽, 북미, 뭐 중국 이런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먼저 풀린 쪽이 우리나라는 지금 나중에 풀리고 지금 또 대만은 또 이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은 그때 아 뭐 확진자가 거의 뭐 한 명, 두 명 나오고 와 저기 뭐 청정국이다 했더니 갑자기 또 지금 또 난리가 나 코로나가 또 왔어요. 지금 제3차 웨이브가 대만은.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거의 뭐 디즈니랜드고 뭐고 막 다 가고 이제 다 해졌잖아요. 뭐 무슨 축구 프리미어리그 봐도 그렇고 미국의 저기 뭐 놀이공원이나 카지노 봐도 그렇고 다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텍이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바텍은 이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파노라마 CT 제너레이터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2D랑 3D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데 2D는 이제 일반 치료 하는 충치나 이빨 뽑는 발치 여기에서 2D 제품을 사용하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입체적으로 그 끼는 심는 그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D 엑스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장비가 중요한데 바텍은 그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북미 유럽 비중이 높아요. 뭐 유럽 비중이 31.7이고 미국이 23.5니까. 합치면은 거의 60%입니다. 북미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북미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저기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저기 대만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아시아는. 그래서 북미 유럽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이득이고요. 뭐 손흥민 선수 경기 보니까 다 한 명도 낀 사람이 없던데요. 그 경기장에 그때 마지막 경기 때 토트넘 막 6만 6천 명인가 들어와 있는데 6만 6천 명이 딱 싸그리 붙어가지고 막 우통벗고 하는데 아무도 쓰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 지금 뭐 이쪽은 벌써 다 해제가 완벽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이 먼저 그 저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고 아시아도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22.6입니다. 세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텍은 수출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수출 거의 완전 내수에 비해 수출이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수출, 해외의 어떤 그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연도 1분기가 27.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유럽은 지금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빼면 코로나만 본다면 아주 자유로운 지금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양호한 3D 신제품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3D 제품이 더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나 보면은 방사선 노출량에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해요. 해외 그 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런 관점들이 최근에 생겼죠. 몇 년 사이에. 뭐 전자레인지 앞에서 뭐 오래 조리하면은 뭐가 방사선이 뭐 많이 노출되고 뭐 막 그런 그 관념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오래 전부터 해외는 그런 게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거 치과나 뭐 MRI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단순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에도 민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선량 프리미엄 CT, 그린 CT 이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촬영 시에 방사선량을 최대 75% 낮게 해주는 그래서 이름이 그린 CT예요. 뭐 다른 분야에서는 그린이 뭐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고 뭐 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방사선과 개념에서는 그린이란 게 방사선형을 줄여주는 게 그린이죠. 그리고 CNT가 등장을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우리 뭐 금호석화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나오잖아요. 뭐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뭐 철의 무슨 뭐 수십 배의 무슨 강도를 갖고 뭐 그 있잖아요. 신물질. 그게 여기 나와요. 탄소 나노튜브 엑스레이 기반의 디지털 엑스레이. 이름이 이지레이 에어입니다. 이미 3만여 치과에 판매가 됐고요. 전 세계에.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열전자 기반을 한 그 CT를 보통 엑스레이를 보통 썼는데 요거는 CNT를 이용하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가능해서 더 빠르고 선명한 진단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
2018년도에 중국 내 3D 치과 장비 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아까 그 제품이 출시된 뒤에 바로 2위로 올라갔는데 현재 1위와 격차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탄소 나노튜브 엑스레이 이지레이 에어랑 저선량 프리미엄 시티 그린 시티 이거는 이제 북미 유럽에 굉장히 잘 먹히는 거고 아까 이제 그린스마트 제품으로 중국 그 3D 치과 장비 시장에서도 이제 2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아까 유럽 31.7, 미국 23.5, 아시아에서 한국 제외하고 22.6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다 굉장히 그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는 연간 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내년까지 약 3배 규모로 1,500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겠다 해서 중국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은 이제 보시면 상하이나 이런 데 봉쇄령이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제되는 순대로 얘를 갖고 있어요. 유럽, 미국, 중국 포함 아시아. 그래서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뭐 꺼려하고 뭐 그런 진료 과목의 특성 상관없이 해외 매출 비중이 90%니까 그 풀리는 순서대로 지금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 치료하고 이제 가야지 그게 갈려나 봐요. 여행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이런 치료를 마치고 이가 깨끗해져야 이제 되려나 봐요. 순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카지노, 면세점, 영화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도 한참 아직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플란트 쪽이 먼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텍은 굳이 임플란트라기보다는 이제 치과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뭔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에 이제 뿔이라든가 치근 이런 걸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고 간호사분하고 보내잖아요. 그 전 단계를 하는 거죠. 뭐 임플란트 시술이 아니더라도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부터 청소년 뭐 청장년 다 마찬가지고 검사 받으려면 뭐 이를 뽑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충치 치료 단순히 뭐 아말가마로 가시는 분도 있고 노인분들이 임플란트 하러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뭘 하던 간에 어떤 연령대든 간에 일단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엑스레이를 찍는 그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에 특화된 건 아니고 전 치료에 관련된 거죠. 네. 바텍의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뭐 치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렇다면은 바텍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안 볼 수가 없죠. 가장 사실 뭐 이게 이런 회사가 아니었다면은 4개월 만에 살려줄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4개월 네. 만에 살려준 게 아마 그러니까 잘하고 봐야 돼요. 이 경영 성과가 없으면은. 4개월 만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여론이 안 좋고 기업이 엉망인데 이걸 살려주면은 그 후폭풍을 누가 맡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떠넘기다가 단체들끼리 떠넘기다가 계속 흘러가겠죠. 1년, 2년. 근데 4개월 만에 됐다는 거는 경영 성과가 워낙 뛰어나서 약간 우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영 성과가 워낙 뛰어나면 약간 도덕적인 부분을 약간 조금 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성장하는 단계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국가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워낙 유명하고 근데 투명 교정 장치를 지금 내놨잖아요. 투명 교정 장치 인비절 라인이라고 그 회사가 가장 유명하고 근데 여기 매직얼 라인이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체 개발한 3 레이어 복합 소재 매직 포일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1 레이어 소재를 썼는데 교정 유지력이 15% 이상 향상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성이 높기 때문에 장치를 변형해서 맞춰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직 셋업 시스템이란 거, 요것도 했는데 교정 장치가 원래 보통 단 한 번에 원샷으로 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매직 셋업,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개발한 걸로 하면 12주 간격에 6단계로 나눠서 치아의 이동량을 재평가한 다음에 장치를 분할로 제작해서 셋업하는 방식인데 이게 잘 이해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제작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6단계로 왜냐하면 교정하는 사이에 계속 우리가 모르는 신압으로 계속 조금씩 잠에 자는 사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하면은 교정하는 게 이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계속 6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치료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확대된다. 그리고 또 매직얼 라인에 어태치먼트를 적용했는데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회전, 정출, 치근 이동.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치과 의사의 의료기술이 판가름 나는 실력입니다. 정교한 치아 이동에 효과적인데 그러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무기죠. 우리 뭐 무기를 좋은 거를 끼면 아이템 맞잖아요. 뭐 본인 실력이 딸려도 게임에서도 보면 아이템을 막 비싼 거를 막 장착하면은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요즘에 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약간 잠깐 손놀림이 좀 딸려도 이런 것들을 좋은 거를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프로토콜 명령어에 따라서 어태치먼트 자동 배치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 손놀림 하나 가지고 정확한 자리에다가 꽂아놨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 자리를 찾아줘요. 그래서 아주 그 컴퓨터를 보고 거기다 맞춰서 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임플란트에서 투명 교정 장치까지 나갔잖아요. 근데 또 뭐를 하고 있냐면 그냥 이제 토탈 솔루션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진출한 게 치과 맞춤형 처방 의약품. 그냥 이런 거는 솔직히 치과 의료기기 회사가 안 했거든요. 약은 뭐냐면 항생제, 소염 진통제, 소화기관용 약 이런 거 있죠. 치과 시술 한 다음에 필요한 거. 우리 막 피 흘리고 막 잇몸 붓고 이럴 때 막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료기기 회사가 다루진 않았었잖아요. 의료기기 회사는 기계만 다뤘었지.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약에 손을 댔습니다. 2018년부터. 그리고 제품 출시된 지 2년 만에 2020년에 치과 처방 의약품 시장 매출 기준 탑3에 2년 만에 진입했어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브랜드력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기기를 받으시는 치과에서 아마 같이 패키지나 이런 걸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국내 치과에서 오스템 의약품 사용률은 벌써 3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프트웨어까지 갔습니다. 또. 왜냐면 뭐 이런 기기들이 다 좋은 막 그 오스템 임플란트 기계 쓴다고 막 들어갔는데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이게 뭐가 되게 느리고 뭐가 옛날에 막 차트 막 쓰고 글씨를 쓰고 있으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 두 번으로 보험 청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두 번에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병원 관리 통합 솔루션 하나로 OK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스템 임플란트 기기를 썼는데 영업 사원이 와가지고 우리 이런 약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뭐 하시겠냐고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만족도가 높으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걸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소프트웨어가 국내 치과에서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독보적 1위 자리에 벌써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트나 뭐 이거 보시는 거 보면은 물어보세요.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거냐고. 10개 중에 7개는 오스템 임플란트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또 어디까지 진출했냐? 아예 그러면 치과 처음에 차릴 때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걸로 깔자. 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무상 AS를 해주고 아예 처음에 치과를 개원할 때부터 물론 건물 자체가 새 거면 더 좋겠지만 옛날 건물에 임대료가 싸게 들어가신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치과만은 아예 정말 사람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만든 그 치과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치과 인테리어 다 꾸며주고 소프트웨어 넣어주고 거기에 임플란트하고 투명 교정장치에다가 그거 하고 나서 그 후유증 있죠. 거기에 쓰이는 약까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범위가 임플란트 회사에서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기업명이 임플란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훨씬 더 많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하나의 약점은 바로 그것이죠. 아니 괜히 사실은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CEO가 만약에 이랬으면은 여파가 더 컸을 거예요. 물론 직원의 잘못도 CEO나 임원진이 관리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한 직원이고 그렇죠? 경영 성과 부분 때문에 어쨌든 봐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유증은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은 그런 것 때문에 신뢰의 문제 때문에 많이 팔았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사주 300만 주 지금 그 300만 주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 이 신뢰의 문제 부분, 4개월 동안의 공백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지금 워낙 실적이 좋고 이 그 사업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 지금 뭐 목표주가를 뭐 굳이 다 믿는 거 아니죠. 목표주가가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물론 목표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심해서 안 가서 좀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화학 종목들. 근데 얘는 실적이 좋은데 목표주가가 높으니까 좀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뭐 아까 무슨 컨텐츠, 뭐 지금 다 여행 이런 것들이 분위기는 뭔가 좋은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그 치과 의료기기 쪽이 수출 실적도 좋고 지금 이런 사업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에 좀 더 맞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신 소장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치아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시고 오늘은 또 바텍과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짚고 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바텍이 동종 다른 이 종목에 비해서 폭과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희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